네, 이번에는 이슈 포커스 시간입니다. 오늘은 김한진 이코노미스트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네, 안녕하십니까. 자, 결국 연준이 자이언트 스텝을 밟았습니다. 0.75%포인트 인상을 했는데, 자, 어떻게 의미를 해석해야 될까요? 네, 일단 물가부터 잡아야 된다라는 강력한 의지고요. 네. 뭐 주말에 반기 통화정책 보고서도 나왔습니다만은, 적정 기준금리가 뭐 4%에서 7% 네. 정도로 이렇게 연준위원들이 조금 매파적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물가가 좀 심상치 않다라는 건데요. 물가는 지금 안 잡히고 있는 거죠? 네, 지금 뭐 기대했던 5월 물가가 조금 높게 나왔고요, 8.6%로. 네. 그리고 문제는 이제 그 물가 수준이 너무 높기 때문에 떨어져도 연말 정도에 한 6.5% 미국 소비자 물가가 네. 그렇게 해서 예전 뭐 역사적 평균치보다는 매우 높은 이례적인 물가이기 때문에 물가를 조기에 못 잡으면 뭐 이제 고용도 망가지고 기업의 투자 모든 것이 이제 부진의 늪에 빠지기 때문에 결국 물가부터 잡겠다라는 그런 그 강력한 의지가 계속 표출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말씀하신 대로 지금 강력하게 물가를 잡기 위해서 뭐 총력을 기울이는 모습인 것 같은데요. 향후 연준 정책 방향은 어떻게 될 걸 예상하시나요? 네, 뭐 말씀드렸듯이 연준은 일단 물가부터 잡아야 되기 때문에 특히 11월 뭐 미국의 중간선거도 있죠. 그래서 아마도 다음 달 FOMC에서 또 75BP 인상이 좀 유력하고요. 네. 그리고 이제 8월에는 없습니다. 정책회의가 없고. 그래서 9월 정도에 50BP로 이제 조금 자이언트 스텝에서 빅 스텝으로 조금 낮아지고. 네. 그리고 이제 11월, 12월 25BP 베이비 스텝으로 이제 되돌아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면 연말 FOMC 정책금리가 3.5%에 이제 도달할 것 같고요. 예. 3.5%의 의미는 뭐 미국의 중립금리, 그러니까 경기의 부양도 아닌 긴축도 아닌 중립금리가 지금 2.5%거든요. 2.5%. 네, 2.5%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네. 이번 정책회의에서도 이제 그렇게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2.5%보다는 높은 연말 3.5%라는 얘기는 경기를 좀 잡겠다, 경기를 희생해서 물가를 잡겠다라는 그 의지가 역력한 거죠. 네. 그런데 아무래도 주식시장 입장에서는 연준이 가장 그 긴축의 고삐를 세게 죄는 때가 언제냐, 이 시점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네. 이게 이제 지금 5월에 이어 6월 자이언트 5월 빅스텝에 이어 6월 자이언트 스텝, 또 9월, 7월에 또 한 번 자이언트 스텝. 그러면 이제 7월까지가 가장 가파른 긴축 기간이 될 거라는 거죠. 예. 이후부터는 이제 50BP 인상해도 과거의 75BP 인상보다는 낮아지는 거니까. 아, 체감은 좀 낮겠네요. 네, 시장에서 네. 느끼는 어쨌든 불안감, 저항감, 불확실성 이런 부분들은 7월을 고비로 해소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자 이렇게 연준이 이제 경기를 희생하면서라도 지금 인플레를 잡기 위해서 지금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데요. 자 이렇게 되면 우리나라도 발등에 불이 떨어질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도 좀 인상을 할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 증시의 유동성이 좀 위축되는 거 아닌가 하는 우려도 좀 나오고 있습니다. 네, 당장 뭐 다음 달 7월 14일에 이제 금융통화위원회가 있는데요. 예. 한국은행이 이제 물가와 가계부채 이 부분을 이제 가지고 상당히 이제 고민에 빠져 있을 겁니다. 일단 금리를 올리면 가계 이자 부담이 늘고 네. 특히 코로나19로 자영업자와 영세업자들이 지금 9월까지 이자 상환 유예라든지 이런 금융적인 혜택이 지금 주어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9월 이후에는 이제 이런 부분들이 또 연장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아무튼 9월 이후에 이자 부담이 가계 쪽에서 훨씬 더 증폭되는 그러한 시기를 네. 앞두고 이제 금리를 올려야 되는 이제 그런 부담이 뭐 벌써 거고요. 은행에서는 담보대출 금리가 7%대가 네. 이런 말도 나오고 있더라고요. 네, 25BP 금리를 한 번 올릴 때마다 가계 이자 비용이 3조에서 4조 정도 증가하면 네. 실질적인 뭐 지금 물가가 올라서 실질 소득이 깎인 상태에서 이자 지출 비용까지 늘면
가처분 소득의 거의 절반 정도가 이자 비용으로 우리나라 평균적으로요. 그렇네요. 이렇게 나가는 이제 그런 아주 위중한 상황이기 때문에 예. 한국은행이 이제 이거를 다 압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과 또 글로벌 뭐 이제 금리 인상의 어떠한 그 물결이 있지 않습니까? 그 기조가 있기 때문에 이거를 또 무시할 수도 없고 그리고 인플레가 당장 지금 뭐 5월 달 인플레가 5%대거든요. 아, 우리나라도 예. 그래서. 네. 실제로는 체감 물가는 훨씬 그것보다 높고요. 그래서 물가를 우리나라도 잡아야 되기 때문에 금리를 올려야 되는데 제 생각에는 뭐 조심스럽게 우리나라도 7월 14일에는 50bp 네. 빅스텝을 밟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후에는 이제 올해 네 번의 정책 회의가 남아 있기 때문에 25bp씩 올리면 연말에 연준은 3.5, 우리나라 콜금리는 기준금리는 3.0 정도로 약간 50bp 정도의 우리 차이가 있지만 그렇다고 이 정도 차이는 뭐 그 뭐 자금이 그냥 뭐 외국인 자금이 빠져나간다든지 네. 이럴 정도는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국은행이 한 3.0 정도 연말 3.0 정도에 맞춰서 정책을 펼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일단 7월 14일로 예정된 금통위에서는 빅스텝 0.5%포인트의 인상이 유력하고 그리고 연말에 기준금리를 3.0%에 맞출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요. 자, 이제 주식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성전자가 외국인의 타겟이 된 느낌입니다. 계속해서 팔고 있는데요. 네. 좀 어떻게 대응을 좀 해야 됩니까? 외국인 매도 중에 뭐 지난 2년 반 사이에 절반 정도고요. 올해 들어서도 예. 외국인이 한 15조 가까이 팔았는데 그중에 절반이 이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반도체입니다. 네. 글로벌 빅테크들이 조금 안 좋고 또 좀 그 반도체 경기에 대한 좀 불확실성 이런 것들이 작용한 데다가 특히 이제 이머징 전체적인 글로벌 주식을 좀 줄이는 과정에서 신흥국 주식도 같이 줄이고 있거든요. 전 세계 네. 투자자들이 그러다 보니까 ETF라든지 소위 패시브성 한국이 삼성전자가 꼭 나빠서 파는 것도 있지만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런 것보다는 일단 전체적으로 저인망식으로 좀 자금을 줄이다 보니까 위험 자산 비중을 줄이다 보니까 네. 생기는 시가총액 이 가장 큰 삼성전자가 좀 어쨌든 그 피해를 좀 받고 있다 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데 뭐 이러다 보니까 사실 삼성전자 주가의 밸류에이션이 뭐 제가 섹터 담당자는 아니지만 굉장히 착해졌습니다. 아, 네. 네, 그래서 지금 삼성전자가 역사적으로 지금 뭐 6만 원 선이 이제 깨졌는데 6만 원 선은 굉장히 그 낮은 그 PBR이거든요. 1.15에서 한 1.25배 정도가 역사적으로 네. 굉장히 그 바닥이었습니다. 지금 그 정도 수준이라는 거고요. 그러면 삼성전자는 결론적으로 조금 뭐 반도체 경기의 또 불확실성이 하반기에 조금씩 개선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네. 2분기 실적은 당장 좋지만 하반기에 DX 그러니까 가전과 휴대폰 부분에 대한 지금 전망이 조금 안 좋아지고 있거든요. 예. 이런 부분들이 3분기 어닝 가이던스가 나오면서 이제 좀 해소되면 주가에서 조금 녹여내면 대충 5만 8천 원 정도 부근이 좀 장기적인 바닥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희망합니다. 네, 일단 오늘 1.6%가 하락하면서 5만 8천 원 지금 8,800 원 정도 기록하고 있는데요. 역사적인 저점 수준이 아닐까 이렇게 기대를 좀 해보겠습니다. 자, 증시 반등에 대한 기대감도 지금 후퇴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전략을 좀 짜야 될까요? 네, 지금 뭐 계속 올해 들어서 베어 마켓 랠리인데 네. 장기 하락 추세에서 중간 반등이 올해 상반기에만 5번 있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이제 공격적인 투자를 하신 분들이 조금 계속 피해를 이제 예. 본 그런 결과를 낳았는데요. 아직은 트레이딩 영역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는 U자형으로 주가가 회복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지금 U자형의 왼쪽 부분이 이제 완성이 돼가고 있고 네. 이제부터는 이제 조금 코스피 2,400, 500 포인트대에서 계속 이제 바닥을 다져서
다지면서 이제 에너지를 재충전하는 과정,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불확실성이 사라지기를 좀 기다리는 과정이 진행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이제 본격적인 강세장의 반등은 좀 물가가 더 레벨이 낮아지고 통화정책의 불확실성이 조금 더 좀 낮아지는 그런 시점에 본격적인 강세장이 도래하지 않을까 싶어서 아직까지는 조금 고밸류 주식은 피하고 예. 조금 착한 PER의 주식들, 그다음에 배당을 착한 PER. 네, 배당을 네. 좀 많이 주는 기업들, 또 성장주보다는 안정성장주, 필수 네. 소비재 이런 쪽으로 좀 일정 현금 비중을 계속 유지하면서 조금 주식을 좋은 주식을 조금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를 계속 엿보는 게 네. 하반기 투자 전략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네, 일단 보수적인 관점을 유지하시면서 좋은 주식을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를 노려보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